사람의 소리. 아이들이 들떠 있군. 아유, 당연해요. 오늘 밤에는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초대해서 파티를 여는 거니까요. 저도 솜씨를 발휘해서 맛있는 걸 많이 준비했어요. 아, 그랬군. 오늘 밤은 신나는 밤이 되겠군. 어? 왜 그러니? 아빠, 바다의 노래를 알고 계시죠? 바다의 노래? 옛날 바이킹이나 선원 같은 바다의 사나이들이 부르던 노래말이에요. 아, 그 노래말이로구나. 아빠도 노래할 줄 알죠? 그럼 물론이지. 나도 바다의 사나이라고. 알겠어요. 파티에서 불러주세요. 뭐야? 아빠가 바다의 사나이라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얘들아, 기다려라, 기다려. 얘들아. 아유, 이 잡동사니로 가득하네. 호호 아저씨 버릇은 정말 못 말려. 필요 없는 것은 모두 이 안에 던져버린다니까. 어머나? 소라, 고동, 재떨이까지 있네. 버리는 게 없다니까. 내 귀는 소라 껍질, 멀리 파도 소리가 들려온다. 낭만적인데. 아이고, 핫산 씨로군요. 아, 호호 아줌마. 어머나, 웬 행차예요? 아, 이건 뭐예요? 바다에서 나는 소라 고동이에요. 바다요? 참 그렇죠. 어렸을 때에는요, 이 소라 고동을 귀에다 대고 놀곤 했어요. 아, 바다의 노래가 들려. 네? 바다의 노래요? 이 소라 고동이 노래를 부른다는 건가요? 그래요. 귀를 대면 들려오죠. 소라 고동이 바다에서 들었던 선원들의 그 노래소리. 오, 선원의 노래가요? 선원의 노래에 관심 있어요? 아, 아니요. 아, 그렇지. 호 아줌마,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군요. 어머나, 그래요? 핫산 씨 부인도 만나볼 겸 그럼 잠깐 들어가 볼까요? 이 녀석이 바다의 노래를 알고 있다고? 네? 핫산 씨가 바다의 노래를 말이니? 우리들도 아빠 노래를 듣는 건 처음이에요. 정말 기대돼요. 틀림없이 남자답고 씩씩할 거예요. 무엇보다 아빠는 선원지잖아요. 바다의 사나이인걸요? 정말 즐겁겠구나. 핫산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아무리 해도 노래를 안 하는걸. 아유, 핫산도. 이봐, 빨리 바다 노래를 불러줘. 선원들의 노래를 못 부르면 난 애들 앞에선 체면이 안 선다고. 못하기야. 에이, 이봐 소라고동, 내가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입만 꼭 다물고 있고. 노래를 하라고 노래를, 이 녀석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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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머나? 노래를 잊어버린 걸지도 몰라. 그럼 기억나게 해줘야지. 핫산 씨가 뭐라는 거죠? 호호 아줌마, 소라 고동이 노래를 부를 수 있나요? 네? 소라 고동이요? 아니, 설마 핫산 씨가 내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는... 물을 부으면 바다를 기억해낼지도 몰라. 자. 안 되겠어. 이 녀석한테 노래 배우기 틀렸어. 혹시 핫산 씨가 선원 노래를 모르는 건 아닐 테죠? 오, 아주머니죠. 저한테 바다 노래를 가르쳐 주세요. 네? 핫산 부인, 핫산 씨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됐어, 이제 아빠가 노래한 무대를 만들자. 바다의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됐어. 아빠를 위해서 무대를 예쁘게 장식해드리자. 그래. 바다 사나이의 노래라.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일을 어쩐담. 오늘은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하호호 아줌마 우리 오고 이럴 수가. 저건 분명히 선원들의 노래야. 친구 모두 모두 즐거워 꼬마 친구 직접 친구 모두 모두 즐거워. 이것은 옛날 옛날에 바이킹에서 시작해서 지금 선원들한테까지 불려지고 있는 바다 노래예요. 응? 바이킹이라고? 누구든 바다 사나이의 마음가짐과 바다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부를 수 있지요. 마음가짐과 그리움이라고? 그래, 할 수 있어. 바다 사나이의 마음가짐으로 부를 거야. 됐어. 호 아줌마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용감한 바이킹, 어디든지 헤쳐가는 바이킹. 내 앞에 나설 자는 아무도 없어. 야호! 멋진 노래야. 나 감동했어. 우리 아빠는 바다 사나이거든. 핫산, 정말 멋진 노래예요. 우리는 용감한 무적의 바이킹, 어디든지 헤쳐가는 바이킹. 내 앞에 나설 자는 아무도 없어. 핫산 씨가 잘해내고 있을까? 아까부터 뭘 하고 있는 거야, 호호? 네? 당신은 가끔 이유모를 행동을 한단 말이야. 종일 속이빈 소라 껍질을 만지작거리다니 말이야. 속이비었다니요? 멋진 소라 구덩인거려. 에? 이렇게 귀에 대면은 바다의 노래가 들려오는거려. 엉망진창 별난 소풍. 이 걸레가 어디 있지? 여기 있군. 왜 또 시끄러울까? 이봐, 호호, 슬슬 가자고. 네. 어떠니? 멋있지? 오늘은 즐겁고 신나는 소풍날. 날씨도 좋고 꽃구경도 하고 도시락 먹을 거야. 랄랄랄라. 랄랄랄라. 집 잘 봐요. 빨리 타라. 네? 오늘은 마차를 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무슨 소리야? 요즘 세상에 말을 타다니 말도 안 돼. 시동이 걸렸어.
아니, 벌써 쉬어요? 에이, 뭐가 잘못됐나 봐. 어머나, 굉장하네요. 네, 당장 엔진을 식혀야겠군. 가까운 곳에 샘물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이, 진짜 저런 일. 살려줘! 멈춰! 돼버렸는걸. 이봐! 호호! 호호! 이봐 호호 어딨어? 안 다쳤어? 있으면 대답해! 호호! 아이고, 아, 살았네. 이봐! 호호! 많이 다친 거야? 이봐 호호 괜찮아? 난 괜찮아요. 그래, 무사하군. 이리 와서 좀 도와주지 않겠어? 호호 아저씨, 나보다 차가 더 중요한가 봐. 나비야, 나비야. 아, 호호 아줌마 또 작아졌군요. 나비야, 네가 도시락을 노리고 온 걸 내가 잘 알지. 도시락을 먹게 해주겠어. 대신 뭘 해야죠? 눈치챘구나. 그럼요. 호호, 이게 뭐라고 있는 거야? 빨리 도와주러 안 올 거야? 끌어올리는 건 너무 무리예요. 도와줄 사람을 불러올게요. 예? 호호, 이 꼴을 남들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야? 내 체면을 생각하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다녀올게요. 이봐, 호호. 기다려요. 흥, 마음대로 하라고. 네? 싫어요? 그러지 말고 좀 부탁해. 하지만 호호 아줌마, 우린 더 이상 교통수단으로 대우받지 못해요. 차는 우리보다 빠르고 일도 더 잘한다나요? 아이, 그런데 내가 왜 차를 구해줘야 되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렴. 말이 차보다 낫다는 걸 보여줄 좋은 기회잖니. 응? 소풍 가는 데는 마차가 훨씬 좋다고 우리 아저씨한테 말했는데도 차가 있다고 내 말을 안 들었어요. 이번 기회에 말의 힘을 보여주는 거야. 부탁해. 너같이 힘센 말을 만나서 그렇군요. 정말 다행이야. 알았지? 부탁한다. 이거 정말 큰일. 말을 안 들어. 이걸 어째. 이거. 자꾸 물속에 빨려 들어가네. 여보, 힘쓸 말을 데려왔어요. 말에 도움 날 필요 없어. 필요 없다는데 어쩌지? 그럼 돌려보낼까요? 호, 도와줘! 도와줘! 네네! 이번에는 마차로 갈려. 자동차가 더 좋지 않겠어? 난 역시 마차가 좋겠어요. 동물은 고장날 염려도 없지요. 말도 아주 잘 듣잖아요. 황랑시인의
추억. 여보, 이거요. 먹을까? 정말 배가 고팠던 모양이로군. 어디서 왔을까요? 글쎄, 이 주변에선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죠? 우선 먹을 것이나 많이 줘야지. 당신은 동물을 싫어하셨잖아요. 말은 좀 달라. 이래봬도 난 젊었을 적엔 기사가 되는 게 꿈이었었지. 어? 이놈아! 도둑놈아! 내 모자 내놔! 내놔! 멋있었겠어요? 이 말을 우리 집에서 길러보면 어떨까? 그건 좋지만요. 이렇게 덩치가 크니까 먹을 것도 많이 먹을 거예요. 우리 집에 온 것도 무슨 인연일 텐데.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몰라. 오늘 하루 잘 좀 돌봐주어요. 내일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킬 테니까 말이야. 난 나갔다 올게. 그런데 넌 뭘 할 수 있지? 왠지 믿음직스러워 보이진 않지만은 맞아요. 네가 할 일이 있어. 저 이렇게 크니까 힘도 세겠지? 영차, 이 나무가 계속 걸리적거리는데 이 나무 거야. 자, 시원하게 좀 뽑아줘. 듣고 있는 거니? 빨리 이것 좀 끌어줘. 아이고, 아파라. 뭐가 너 어디로
왔어요. 네.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이거 좀 봐. 잡화점에서 만안장을 구해왔어. 말은 어디 갔지? 그 말은 여행을 계속 할 거예요. 여행? 말이 말이야? 당신이 하는 말은 가끔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 그 말을 훈련시킬 걸 기대하고 집으로 달려왔는데 이게 대체 뭐야? 흘러가는 흰 구름아, 너는 내 여행의 이정표. 뭐야? 당신 오늘 이상하군. 여보, 부탁 하나 있어요. 뭐지? 이번에 같이 여행을 떠나지 않을래요? 여행이라고? 오늘 당신이 점점 더 이상하군 그래. 이상해요? 말이 당신한테 무슨 말을 했어? 아이고, 이게 말도 안 되지. 나도 당신의 허풍이 옮은 것 같군 그래, 어? 여보, 저 이번엔 같이 여행 떠나요. 가끔은 그러는 것도 좋겠지. 어머나, 기뻐라. 이 정도 일로 이렇게 기뻐하다니 당신 어린아이 같군. 늑대가 나타났다. 아유 참, 몽실이는 잠자지 않으면 먹는 것밖에 없다니까. 어? 아야, 야, 호아 아줌마. 산이 목장에 가는구나. 네, 이번 여름방학에는 용돈을 좀 벌 거예요. 저희들이 양들을 지킬 거예요. 아주 대견하구나. 하지만 늑대를 조심해야 한다. 네, 맞아요. 있어요. 저 몽실이를 양 지키는 개로 좀 빌려주세요. 몽실이를? 보시다시피 아주 게으른데 도움이 될까 모르겠네. 없는 것보다야 낫겠죠. 그럼 데려가도 나야 괜찮지만 말이야. 하지만 이 게으른 녀석을 어떻게 데려가는가, 그게 문제란 말이야. 그건 문제 없어요. 잘 보세요. 자, 몽실아. 자자.